이렇게 소중한 가족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다. 금세 도착한 식당. 머리 자르라. 아버지는 어느새 차에서 가장 먼저 내려 방시리를 챙긴다. 그래도 역시 섬세하기로는 동생이 최고. 가족이 이렇게 다 모이는 건 드문 일이라는데. 처음 있는 것 같은데 따로 누가 처음이야? 가서 우리 이제 아 제사도 치러받고 그런데 추석에 아 추석에 이제 제사 지나 내려오겠었으니까 식당에 나오는 거는 이제 그치 오래간 식당은 처음이야. 우리는 식구가 단촌에 삼남매야. 아, 내가 얘기를 할게. 내가 이제 아버지고 근데 소개 되니까 우리 큰아들은 주머니 관음정 살아 장명 나 여기 있는데 얘가 둘째거든. 딸 하나야 아들 둘에 얘가 둘째고 얘가 이제 막내 여기 이제 다부고 아니 누나가 얘기하라 아 너 힘들잖아 아이 누나한테 하는 거야 아, 그래. 내가 낮에 얘기하기가 좀 힘들어 그래서 아버지가 도와주려고 아버님 실례지만 연세가 난 여든 여섯 키가 180이 되시고 얼마 멋있어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만은 정말 멋있었어. 오랜만에 자식들을 만난 기쁨에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아버지 얘기하는 거야? 아니 나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 너무 카메라 의식하신 거 아니야. 원래 내가 엄마나 아버지 다 만나서 젊은 사람하고 얘기해도 어떻게 되지 않고 옛날 분 같지가 않아. 그래서 뭐지 나는 초차 있고 그거 저 뭐야 있거든 뭐야 아버님 노래 연습 좀 하셔야겠어요. 아버지 조금 살이 좀 내가 빠져서 그래. 아, 빠졌어. 살이 그 전보다 좀 많이 빠졌어. 여기 둘은 엄마. 엄마 쪽도 없고 그리고 이제 막내는 이제 아빠 아버님이 이제 조금 그런 스타일. 여자 큰 조카가 있어. 걔는 데리고 나면 내 딸 같다 그랬어. 아, 그 정도는 나랑 똑같이 하고 있어. 그리고 김성이도 되게 많았었거든. 사람도 없으니까 나랑 똑같네. 아, 맞아, 좋다. 우리 많이 닮았다. 저희 집 현관에 우리 애 고모 흑백 사진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근데 집에 오는 손님들마다 혹시 젊었을 때 사진이 아니냐고. 아니고 우리 신우이 사진이라고 하니까 너무 닮았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들 건강하니까 너무 행복해. 딴 사람이 아프고 나면 더 불안한데 그래도 다들 건강해지니까 기분 좋아. 배가 부를 것 같았던 음식들을 웃고 떠들면서 먹다 보니 저절로 소화가 되는 기분이다. 가족들 못지않게 오늘따라 유난히 잘 먹는 방실이. 가족들하고 먹으니까 또 이제 입맛이 또 더 도나 봐요. 낮은데도 원래 이 시간에 밥 먹는다. 한 20년 만이래. 아침은 그 활동할 때도 아침은 안 먹으니까 새벽에 들어와서 자니까 보통 두세 시 돼야 먹는 거니까. 빠지지 않아갖고 아픈 그 기색이 좀 있었는데 지난달에 와서 보니까 많이 빠져서 옛날 모습 그대로 돌아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좋았어. 제약하고 그러는 걸 웬만해서 한 번 그 시간에 서로가 불안하니까 얘기만 듣고 이제 그런 실정이죠. 부담감 때문에 더 어려워서 오는 것도 좀 싫어했어. 나 보는 것도 싫고. 그래서 안 먹을 때 내가 열심히 해서 좋아질 때 가끔씩 보는 게 좋은 거야. 쉬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온 당시리. 그녀의 노력을 아버지가 알아봤다. 글쎄기 누가 보시면 이거 까칠하거든. 이게 그 한자처럼 얼굴 창백해지잖아요. 실제로 맞아. 네. 화장하면 아주 이쁘러 갔다. 화장하면. 아버지 얼굴이 기분 좋으니까 난 좋고. 왜냐면 따로 갖고 오시는데 만나면 맨날 아픈 모습만 보고 가니까
매결도 좋지만 가치는 좀 그렇잖아. 나 때문에 너무 많이 늘어져갖고 너무 재수없지. 나는 계속